자, 내가 왜 팔면 오르는지에서 설명을 드릴게. 자, 어떤 코인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떡상을 하려고 그러면 밑으로 한번 갔다 와야 돼요. 여기서부터 진짜 하락을 시작했다고 치자고. 그러면 이렇게 쭉 내려와. 자,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잡았을 수도 있고 여기서 잡았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잡았다고 치자고. 이게 만약에 한번 8원이야. 바닥이 한 5원. 그리고 여기가 내가 한 10원이라고 치고 여기가 뭐 한 30원이라고 치자고.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털리냐면은 여기서 이제 일단 시장가로 다 잡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시장가로 안 잡고 분할 매수를 좀 했으면 뭐 7원에서 한 6.5원은 될 거 아니에요.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실수가 있고 8원에 잡았다 하더라도 얘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기간이 있는데 얘가 만약에 이제 3개월이 걸렸다.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돈을 움직이지 못하고 지겹잖아요.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와서 이제 개미들이 웃음을 질 때가 언제냐면 이제 얘가 이제 위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어. 그러면 내가 8원에 잡았었잖아. 근데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 손실 회피 심리가 있다고 그랬잖아. 손실 회피 심리가 되게 강해요. 이게 다른 심리보다 되게 더 강한 심리다. 그거 어떻게 돼? 8원까지 왔다가 이제 개미들이 털리는 게 왜 털리냐면 이게 8원까지 잘 갔는데 갑자기 또 한 7원까지 내려. 이 상태에서 이제 개미들이 언제 털리냐? 얘가 이제 8원을 막 돌파하잖아. 10원까지 이 8원에서 다 던져요. 개미들은 8원에서 던지면 그나마 본전이지. 7.5원 정도 되면은 쫄아갖고 다 던진다. 8원에 팔면 그래도 본전이잖아. 8원에 잡은 거 꼭 있잖아. 어떻게 돼? 7.5원에 팔고 나는 손절했는데 갑자기 이게 막 10원 가고 막 올라가. 근데 웃긴 거 뭔지 아세요? 10원을 갖다가 눌리는데 내가 샀던 8원에 오면 다시 한번 사면 되잖아. 아니면 여러분 이제 7.5원을 기다리잖아. 한번 10원 갔던 놈이 이제 7.5원을 안 와요. 안 오고 10원에서 얼마에 놀아? 한 8.5원에서 놀아. 이게 무슨 증거야? 세력들이 여러분들 갖고 논다는 증거야. 근데 8.5원에 또 다시 사잖아요. 그럼 세력들이 가만히 있어? 어이씨 봐라. 밑으로 밀어버려. 아주 미칠 것 같죠? 아이씨, 그래서 다시 따라타면 또 올려주면 되는데 이걸 또 샀더니 내가 사기만 하면 또 눌러. 또 이게 또 7원이 됐네. 이번에 좀 올랐을 때 팔았어. 7.5원 이렇게 0.5원 먹고 팔았다고 쳐 좋게. 아, 이놈이 눌리다가 또 다시 30원을 가버리네. 자, 방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이거랑 아주 유사한 경우를 겪어본 사람들은 손. 난 이런 적 있다. 나는 손절해갖고 수익이 안 났는데 한 3배 올라가지고 뚜껑 열린 적 있다. 응? 이게 왜 어깨서 다 있지? 앞으로도 키웨스트의 유익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키웨스트 구독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. 키웨스트 유튜브 서포터스에 가입하시면 키웨스트 채널의 서포터스 회원 전용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. @이름1 디지털 경제 여부의 사무국장은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해서 KBS, YTN 등 뉴스 출연을 통한 공익적 자문활동, 국회 입법 지원, 칼럼 기고, 블록체인 등 경제 강의, 블록체인 관련 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 다방면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아울러 키웨스트 77의 대표로서 블록체인 투자 분석, 교육, 컨설팅 및 투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또한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에도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어 블록체인 교육기관, 자선단체 등 다양한 곳의 기부도 지속하고 있습니다. 혼란스럽고 어려운 암호화폐 시장에서 나 홀로 투자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 세계를 직접 누비며 블록체인 기업을 조사하고 저명한 컨퍼런스 등에 직접 참여하는 검증된 블록체인 투자 분석 전문가 키웨스트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성공으로 가는 투자 방법을 배우시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는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길 기원합니다.